신청에 필요한 정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면 어떤 내용을 제출해야 되느냐? 등기 신청 정보, 서면이라고도 하고 정보라고도 해요. 자, 등기청구권 행사에서 등기 신청을 합니다. 신청할 때는 이런 등기 신청 정보를 내야 된다. 신청서를 내야 된다는 거야. 자, 어떻게는 안 된다고 이런 거 이게 가서 직접 구두 신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된다 했지? 등기 신청서를 내야 돼. 그리고 요 신청서, 신청 정보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된 걸 다 증명해야 돼. 이게 이걸 전부 다 첨부 정보라고. 이 첨부 정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 등기 신청하려면 원이 있었다. 그럼 원인 증명 정보. 이 원인을 증명해라. 무엇이 원인을 증명한 정보일까? 일반적으로 각종 계약서 같은 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권리자의 주소 증명 정보, 의무자 주소 증명 정보 다 들어가죠. 의무자 등기필 정보. 그 다음에 제3자 허가동의 승낙을 요할 땐 허가동의 승낙 증명 정보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첨부 정보가 있는데 이 신청 정보에 기록된 내용을 다 증명하기 위해서 내는 것들이다. 그래서 등기 신청 정보와 그 첨부 정보를 지금부터 정리하는데 여기 이제 내 양식이 안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그래요. 신청 정보를 하나 그려줘야 되는데 자 신청서를 낼 때 무엇을 내느냐 자 요 신청 정보는 자 신청 정보는 중요한 게 자 신청 정보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걸 필요적 정보라고 그래. 필요적 정보. 필요적 내용이라고도 해. 그다음에 당사자는 약정이 있을 때는 걸 임의적 정보. 이렇게 얘기해. 임의적 필요적. 필요적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반드시 써야 된다. 요게 만약 흠결 빠졌으면 어떻게 된가? 등기를 안 준다는 거. 임의적 정보는 뭐냐? 이것은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이거를 신청을 내야 된다. 그럼 내서 등기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제3자의 대항력을 취득해. 이런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필요적 정보랑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뭐냐? 계약서 내용이에요. 즉 계약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여기 첫째 부동산 표시. 두 번째 당사자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요 등기소에 관한 사항. 이렇게 크게 나눠줄 수 있어요. 알았어요? 요건 계약 내용 1, 2번 다 들어가 있어. 먼저 신청서의 필요적 정보라고 쓴 건 보세요. 첫 번째 줄에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이게 빠지면 뭐가 된다? 무효가 돼서 각하됩니다. 거기 보면 방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각하된다. 이 말 밑줄 치고 무엇이 필요적 정보냐? 첫째, 부동산 표시. 토지, 건물, 구분 건물별로 부동산 표시는 반드시 해야 돼. 자, 객체인 부동산이 안 나와 있다. 등기하는데 부동산 표시가 빠졌어. 등기할 수가 없겠지. 그 다음 신청인에 관한 사항. 이것은 당사자인 신청인이 여기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비법인 사단, 즉 권리능력 사단인 종중일 수도 있다. 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자 대리 신청할 땐 대리인 성명이나 주소도 같이 적어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공유일 땐 지분을 반드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3번에 뭐가 나와? 등기 원인과 날짜. 자, 요 대부분 원인은 매매라면 요 매매가 원인이다. 그럼 원인 일자는 뭐냐? 원일자. 계약일자를 말해. 계약하는 날짜. 요 계약일자가 원일자가 돼요. 그래서 원인과 그 연월일인데 보존등기는 원인과 날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법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보존등기는 원인과 날짜가 없다. 그리고 진정명의 회복했다는 이전등기할 때는 원인 일자를 쓰지 않는다. 이건 나중에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또 한번 나옵니다. 그럼 등기 목적. 목적은 뭐냐? 소유권 이전등기냐? 각종의 근저당 설정이냐? 이 목적을 쓰라는 것이고 그럼 관할 등기소 표시, 신청정보 내는 날짜, 각종의 세금, 등록면허세라든가 취득세 같은 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다 첨부해 줘야 돼요. 그다음 임의적 정보를 보세요. 임의적 정보는 자 이것은 당사자가 약정을 해야 되는데 약정은 반드시 거기 법률에 근거 있는 경우 법률에 근거 있는 걸 약정해야지
근거 없는 걸 약정하면 안 돼요. 그런 평생 처분하지 않겠다, 경매 집행하지 않겠다 이런 약정 하나 많아요. 그건 법률상 허용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법률 근거가 없는 약정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 거기 보면 세 번째 원인 증명 정보, 이게 뭐 계약서에 이 약정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정보에 반드시 써줘야 돼요. 이때는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임의적 정보 등기하면 아까 뭐가 생긴다 했지?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 중에 여러분 기억할 게 거기 오른쪽 87페이지에서 맨 위에서 환매 특약 등기할 때 환매 기간 밑줄 치고, 두 번째 니은의 권리 소멸 약정 밑줄 치고, 그 다음에 리을의 공임을 불분할 특약, 요 세 가지 일단 기억해 줍니다. 그리고 그 도표로 나와 있는 건 뭐냐, 각종 등기별로 내용을 써놨는데 오히려 각종 구체적인 제한물권이나 이런 등기에서는 필요적 정보를 기억해 줘야 됩니다. 두세 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필요적 정보를 기억해야 돼. 여기서는 임의적인 게 아니라 필요적인 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존등기 신청 근거 조항을 반드시 써라. 환매 특약 대금과 비용을 반드시 쓴다. 지상권 목적과 범위, 지역권 목적 범위 이외 유역지 생역지 표시, 전세권 하면 전세금과 범위만 들어가지 여기에 뭐가 없다? 목적이 없다는 거. 전세권에서는 범위, 목적인 범위하고 전세금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목적을 쓰지 않아요.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강론적인 내용들이다. 그 다음 여기 없지만 좀 넘어가서 어딜 보시냐면 등기필 정보 같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신청 정보 안에 쓰기 때문에 92페이지 보세요. 여기 신청 정보의 양식이 여기 지금 교재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 신청 정보 중에 여기에 등기필 정보라는 게 나와. 등기필 정보. 이게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게 되는 서류라 하겠지. 여러분 의무자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몇 개 있다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등기 첨부 정보나 신청 정보 중요한 것은 의무자 진정성을 증명하는 의무자의 진정성, 등기 진정성 문제야. 진정성이란 의무자의 진위를 말한다 했지? 의무자의 진위를 증명하려고 어떻게 하겠어? 신청할 때 공동 신청한다. 공동 신청. 이때 공동이란 게 뭐야? 권리자와 의무자 함께. 그래서 의무자를 절차에 관여시켜라. 두 번째, 계약을 했으면 뭐가 있다? 계약서 있을 거야. 이걸 뭐라고?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자,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 해서 계약서를 내라. 이 계약서, 각종 계약서, 이게 대부분인데 계약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권리자, 의무자 서로 반대방의 의사 합치가 계약이다 보니까 계약은 서로 의사 합치가 계약 이루어져요. 매수인과 매도인, 전세권자와 설정자 서로 합의해서 도장 찍고 다 이름 써놔야 돼요. 원인 증명 정보를 내라는 거야. 그러면 의무자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다음 계약이 이행되면 자, 매매의 경우 대금을 다 줬어. 대금 다 줬어. 그러면 상대방은 뭘 받아야 돼? 집 문서, 땅 문서 받아가지고 해야 돼.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의무자 거잖아. 매도인 거. 등기필 정보 있어야 돼요. 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걸 받아서 내면 등기관은 아 반대급 이행 잔금을 줬구나 하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 문서, 땅 문서 막 줄까 아니면 대금을 줘야 줄까? 매매라면 대금 받으니까 줬겠지? 이걸 함부로 이거 가져올 수가 없어. 본인이 내줘야 되는 거. 왜 내줄까? 돈 줬으니까 줬겠지. 그러니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이거 냈다는 것은 아 의무자 진위했다 등기하고 있구나. 즉 본인이 돈 다 받고 이거 내줬구나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이해할 수 없, 저 믿을 수가 없어. 왜? 등기관 입장은 눈이 45도로 삐뚤어졌다 했잖아. 사실이라 했잖아. 항상 의심하는 거야. 이놈이 또 친구 집에 가서 뭐 몰래 훔쳐다 또 갖다 낼 수도 있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 갔더니 책상에 등기필 정보가 있어. 등기필증 들고 와서 갔다 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직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인감증명 반드시 떼와. 인감증명 본인 안 가면 안 돼 이거. 특히 매매는 매도용이라 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인감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무자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에요. 이런 게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 필적 정보 중에서 여기 하다가 이거 이 등기필 정보와 관련된 거 이걸 지금 보려고 하다가 여기 나오지.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면 제도란 말이야.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등기필 정보는 언제 나오는가? 보세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고 그래. 매매로 이전 등기하려고 그래. 그러면 매매를 했으면 언제 등기필증을 받았어? 이전 등기하면 끝난 B는 등기소로부터 뭘 받아? 등기필 정보를 받아. 근데 만약 A도 누군가로부터 샀다면 전제 지금
제3자도 이거 샀어. 만약 이것은 10년 전에 샀어. 10년 전에. 그러면 얘가 뭐였어? 의무자. 매수인이 권리자 돼서 이전 등기하고 A는 뭘 받아? 등기소에서 등기 필정물을 가지고 있었어. 집문서를. 그렇지? 근데 이걸 다시 팔라고 그래.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매매하려고 그래.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 매도인이 얘가 의무자야. 취득할 땐 뭐 했는데? 권리자였는데. 팔 땐 뭐가 된다고? 의무자가 돼. 그러면 이 매수인이 다시 권리자 되니까 의무자의 등기 필정물은 지금 현재 등기에서의 의무자는 매도인이잖아. 얘가 등기 필정물 가지고 있다는 건 뭐야? 이걸 취득할 때 등기 끝나고 받았던 등기 필정보를 처분할 때는 내줘야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권리자 취득할 때는 권리자였지만 처분할 때는 뭐가 된다고? 의무자가 돼서 이걸 내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등기 필정보가 뭐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거를 지금은 신청 정보에 입력하게 돼 있어요. 신청 정보. 그런데 옛날에 취득했던 사람들은 등기필 정보가 따로 없어. 여러분 책 이거 양식은 좀 간단하게 앞에 하나 있는. 자 거기 84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등기필 정보 양식이 나와 있어.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그 부착 기준선 밑에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꺽쇠로 되는 부분. 여기가 뭐로 돼 있다? 보안 스티커로 붙여서 안 보이게 해놨어요. 이거 보안 스티커 떼내면 이게 나와. 뭐가 나와? 1년 번호와 비밀번호 50개 붙어 있어. 통장 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줬어. 그럼 이거 부동산 갖다 남이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본인만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럼 거기에 1년 번호와 비밀번호 50개 중 하나를 거기다 넣으면 돼. 입력하면 돼. 어디? 신청 정보에. 이렇게 신청 정보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이런 정보 없을 땐 뭘 줬어? 등기 필증이라고 해서 이런 저기 등기 완료 증명서 집문서 같은 걸 내줬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내야 돼. 서류를 갖다가. 알았어요? 요거는 여기 이렇게 등기필 정보를 받았던 사람은 신청 정보에 입력하면 되고 등기 필증을 받았던 사람은 필증을 내주면 되는 거야. 제출해서 첨부해. 요거 첨부해 가지고 여기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등기필 정보가 어떤 건지 알았으니까 이제 등기필 정보는 언제 내느냐? 이건 제공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언제냐?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언제 낼까? 자 다시 등기필정보 누구 거라고 이거? 누구 거라고? 의무자 거. 권리자는 없어. 의무자 거. 의무자는 어디서 나왔어? 어디에서 떨어졌어 의무자는?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땅에서 솟아났을까? 의무자는 어디서 나왔다? 오늘 다 얘기했는데 공동신청에 나온 거지. 공동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공동이란 아까 다시 권리자, 의무자 함께 신청을 공동이라고 했지. 다시 한번 공동이라는 건 인원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권리자와 의무자 함께 신청을 공동이라고 했지. 그럼 공동에서 누가 있어야 돼? 반드시 의무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의무자가. 알았어요? 그러면 언제 낸다? 공동 신청하면 의무자가 있으니까 반드시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된다. 이걸 내야 돼. 제공해야 돼. 반드시. 그러면 공동 신청이 아닌 등기를 뭐라고 그래? 이제 단독 신청. 그럼 단독 신청에서는 의무자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안 내는 거예요. 공동에서 의무자 있으니까 내는 거고 단독이 없으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근데 각자 예외가 있어. 아까 단독 신청 안 내지만 상대방이 없잖아. 예를 들어 건물 얘가 보세요. 건물 신축했어 A가. 소유권 보존 등기 하려고 그래. 의무자 있어 없어? 아 원시식 누가 의무자야? 벽 보고 갈 수 없다. 벽 보고 같이 등기하러 갈래?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업자한테 당신하고 같이 갈래?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잖아. 누구 가야 돼? 혼자 가야지. 상대방 있어 없어? 없지. 의무자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성질상 의무자 없는 거야. 혼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요 안 내요? 안 낸다고 했잖아 이거. 근데 매매 같은 경우 상대방 있어 없어 여기? 있으니까 이게 뭐 공동신청 이때 내는 거야. 자 공동신청에서 제공하고 단독신청이면 낼 필요 없다 이런 얘기야. 아셨죠? 그러면 다만 오늘 배운 거 실험해 봅니다. 단독신청이지만 예외적으로 내는 거 뭐가 있다? 아까 한 거 조금 전에 한 거 다시 승소한 두고 등기 권리자의 의무자야. 등기 다시 한번 써줘야겠네.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뭐 한다고? 이걸 낸다. 승소한 조금 전에 했잖아요 이거. 판결 중에 두고 승소한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게 기억하라고 했죠.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때는 제공해야 된다.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92페이지 펴보시면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되는 경우 이게 언제 내는 것이냐? 공동 신청을 낸다. 그럼 언제 내지 않는다? 단독 신청이면 낼 필요가 없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다. 어떤 거? 판결 중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거기 의무자의 권리한 등기필 정보 제대로 표시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옆에다 그 밑에다 써놔도 괜찮아. 언제 내느냐? 제공하는 경우,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자 제공하는 경우 언제라고? 공동 신청.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고? 단독 신청. 다만 언제?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때는 낸다. 요거를 기억해 주면 돼. 그럼 문제는 여러분이 자 다음은 등기필 정보가 필요한 경우입니까 아닌 경우인가 물어볼 때 뭐만 하면 돼? 공동이냐 단독이냐 하면 구별하면 다 끝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 없어? 계약 당연히 있어. 반대방의 의사 합치. 자 매매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돼. 그럼 상대방이 있으니까 반드시 계약을 원인한 이전 저기 등기를 할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돼 상대방이. 그렇죠? 이건 그냥 암기할게. 원리 좀 이해하란 말이야. 등기필 정보 언제 내냐? 공동신청. 공동은 법률행위라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야. 계약의 경우는. 그렇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하려고 그래? 등기필 정보 낼까 안 낼까? 당연히 내지. 저당권 설정 등기하려고 그래? 낼까 안 낼까? 내지. 그럼 전세권 말소 등기하려고 그래? 낼까 안 낼까?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지위가 바뀐다. 권리자 의무자 바뀐다 했잖아. 항상 공동 상대방이 존재하면 내는 거예요. 그럼 상속 등기하려고 그래? 내야 될까 안 내야 상속 등기. 상대방이 없으면 단독 신청이라고 했지? 안 내는 거야. 그렇게 건물 증축했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건물이 면적이 100제곱미터에서 150으로 늘어났어. 낼까 안 낼까? 변경 등기할 때. 안 내. 상대방 건물 변경은 그 상대 계약을 했어. 권리 변동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어. 안 내는 거야. 주소를 이전해서 등기명 표시 변경 등기하려고 그래. 낼까 안 낼까? 안 내. 권리 변동이 안 생기니까 상대방이 없단 말이야. 이걸 암기해야 알겠어? 이거 어떻게 다 암기할 거야? 원리를 터득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 신청은 내고 단독 신청은 안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딱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너무 많이 하면 또 머리가 아프니까 요 단독 신청이 제일 많이 나오고 이거 승소한 의무자 이건 아까 얘기한 거 꼭 기억하라고 얘기해 준 거야. 예. 그다음에 관공서라면 낼까 안 낼까? 관공서. 관공서 왜 안 낼까? 진정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자, 이건 등기 아까 이거 등기필 정보 뭘 왜 낸다고?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기 증명 진정성.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관공서는 믿을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진정성이 보장된 기관이야.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촉탁 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 안 들어가는 거야. 관공서는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 나와. 이제 또 이걸 내고 안 내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내려고 봤더니 공동에서 내려고 봤더니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 있어 없어? 이사 가려고 또 어디다 놨다 잃어버리거나 또는 집에 불나서 타버리거나 그럼 다시 만들어달라고 하면 안 만들어주거나 한 번 때만 주고 안 주는 거예요. 즉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가 멸실돼서 자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집주인은 맞는데 팔아먹으려고 했더니 필증이 없어. 등기필 정보가 없어. 그럼 어떨까요? 재발급이 없다니까 절대로? 등기 완료 증명서 한 번 등기할 때 그때만 주는 거 안 주는 거야. 다시 만들어주진 않아 절대로. 아 구청에 주는 거 없어. 왜 구청이 지금 등기소 얘기했는데 왜 구청을 언급하나? 행정관청과 등기소는 다르다 해서 같다 해서 등기소 어디 소속이라고? 법원의 말단 기관을 하겠지. 행정관청은 아무 상관이 없어. 여기 사법관청 사법부야 사법부. 알았어요? 등기소는 어디 속해 있다고? 법원의 말단 기관 법원의 등기관이나 그 밑에 있는 등기소를 말하는 거야. 일반 행정관청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 멸실 등 존재하지 않으면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면 돼. 자, 누구? 의무자의 진정성을 누가 증명하냐? 의무자 증명하면 돼. 이해한 거 한번 보세요. A가 B한테 팔았어. 매매했어. 집을 아파트 팔았어. 근데 돈 받고 나서 매수인이 뭐라 하면 오늘 잔금 주니까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 가지고 오세요. 등기서류 다 매도 인감증명도 가주시고
주면서 줄러봤더니 얘가 뭐라고 하는 거야? 등기필증 지난 겨울에 하우스에서 넘긴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이러는 거야. 자, 그러면 등기필증이 없다. 등기필정보가 없다. 그러면 뭐 팔아먹냐? 팔아먹을 수 있지. 왜? 의무자의 진정성만 증명하면 된다니까. 그럼 증명을 하면 어떻게 돼? 첫째, 증명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첫째. 누가 등기소에 나가냐면 의무자 직접 나가면 돼. 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을 해라. 의무자 등기 출석. 본인이 직접 가야 되는데 본인이라면 누가 이 사람을 말하지? 요 A. 의무자 직접 나갈 때 뭘 가지고 갈까? 반드시 본인을 증명해야 되니까. 신분증에 들어간 게 뭐냐? 주민등록증, 여권,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증,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안 돼요, 그런 거. 학생, 그 다섯 가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총 다섯 가지가 있어. 그래서 뭐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그 외국인 같으면 외국인 등록증, 그 다음에 여권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본인 신분을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의무자 직접 나가니까 뭔 안 된다는 거야? 임의대리인 못 하는다는 거야. 이거는 즉 A가 지금 신분증 들고 어디?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한테 자기를 증명해야 돼. 알았어요? 내가 소유자 맞아요 라고 증명해줘야 돼. 그러려면 신분증 가지고 직접 나가야 되는데 A가 오늘 학원 가니까 자기 친구 갑한테 네가 가서 좀 얘기 좀 해줘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 뭐라고 한다? 임의대리라는 거야. 반드시 임의대리는 못한다. 직접 가야 돼 이건. 근데 A가 누구냐 봤더니 얘가 제한능력자야. 조금 덜 떨어졌어. 그럼 법정대리 나가는 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야. 아니면 3살짜리 아들 앞으로 갑이 등기를 하는데 누가 가야 돼? 법정대리 나가야지. 그래서 법정대리는 되지만 임의대리는 안 된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의무자 직접 못 나간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 대리인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 대리인. 이 대리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대리냐면 요 대리인에 의해서 신청할 때는 이건 등기신청 대리권이 법률상 주어진 사람. 누구야? 법무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말해. 이걸 자격자 대리라고 그래. 이런 사람 법적으로 뭐라고 한다고? 자격자 대리. 요 자격자 대리인은 타인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법에서 주어진 거예요. 법률상. 그럼 이런 사람들이 대리인의 등기 신청할 때는 대리인이 뭘 가지고 가야 되냐?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돼. 등기관은 아니지만 확인 정보. 확인 정보를 이걸 과거에는 확인 서면이라고 했어. 확인 서면. 법무사나 변호사 직인 좀 찍어가라는 얘기야. 그럼 확인 서면, 확인 정보에 어떤 내용을 쓰냐면 의무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우무인, 즉 지문을 다 찍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신분증을 복사해서 붙여야 되다. 그래서 이 위임받은 법무사 등이 본인의 인적사항, 신분관계를 전부 확인했다는 걸 증명하고 자기 직인 찍어서 낼 수가 있어. 이게 확인정보 등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의 방법은 자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에서 하거나 또 하나 있는 방법이 뭐다? 거기 보면 대리인, 자 보세요.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여 그 확인한 사실 증명한 정보. 이게 뭐다? 확인 증명 정보라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확인 서면이라고 그래. 확인 서면. 이걸 내거나 또 법무사나 변호사 아닐 때는 공증받는 방법이 있어. 여기는 법무사 변호사지만 공증받는 방법인데 뭘 공증받느냐? 신청서나 위임장 중 의무자 작성, 의무 이름 쓴 분을 공증받아야 되는데 공증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공증인한테 가야 돼. 공증인은 최소한 누구냐? 이 공증사무을 하려면 최소한 변호사 자격은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들 다 못해요. 일전 법원 고위직에 있다 나오거나 법무법인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야 돼. 까다로워요. 공증 업무를 하려면 이 공증이 나가서 공증 받은 다음에 공증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이걸 공증서 부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직접 여기서 하나 주의할 용어를 주의할 게 있어. 직접 출석했지 아까 첫째. 그러면 임의대리 방식 안 된다고 했지? 법정 내 된다고 했어? 그럼 직접 출석하면 누가 확인한다는 거야? 누가 확인할까? 등기관이. 그렇지. 등기관이 신분증 가지고 본인 여부 확인했어. 그럼 확인됐네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확인해서 확인했다는 표시를 해놔. 이게 뭐야? 확인 조서를 작성해. 요 표현을 주의해야 돼. 자, 확인 조서란 말이 뭐냐? 등기관이 눈으로 직접 봤다는 것을 일정한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자, 여러분 조서 작성해 보셨어? 조서? 조서란 말씀은 약간 뜨끔하지? 조서 모르는 분은 제가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오늘 조서가 궁금한 사람 여기 내려가다 1층에서 유리창 한 두어 개 깨고 있어봐. 그러면 조금 전에 경찰이 달려올 겁니다. 가서 뭘 작성하냐. 경찰관 앞에 진술 조서를 써야 돼. 왜 유리를 깨트려서 손괴, 타인의 물건을 손괴냐 물어보면 이제 공부 시작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좀 깨쳤다. 그러면 이제 굳이 이제 의도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목적이 약하고 그러면 이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만 하고 그러면 다음부터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하지 말든가. 이렇게 조서란 말은 무슨 말이라?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조서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직접 출석했으면 누가 작성했다? 등기관이. 등기관 공무원이 아니야. 공무원이지? 공무원입니다. 사법부서 공무원. 확인 조서를 작성했다. 직접 출석했다는 말이에요, 이거. 알았어요? 그다음 여기 확인 정보로 확인 서면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직접 출석 안 했지. 이건 위임받은 법무사 등이 작성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증 정보 누가? 공증인이. 누구야 이게? 변호사. 알았어요? 요런 세 가지 방법 중 뭔다? 택일하는 거예요. 택일. 셋 중에 아무거나 택일해. 재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뭘 많이 쓴다? 등기 대리권은 대부분 위임받은 법무사장이 많이 하기 때문에 요 방법을 주로 쓰는 거예요. 확인서면 확인정보 방식으로. 아셨죠? 그래서 거기 보면 원칙적으로 거기 보면 멸실했을 때 세 가지 방법. 의무자나 법정대 직접 출석하거나 이때는 뭘 작성한다고? 확인조서란 말 꼭 써야 돼. 확인조서. 그리고 위임받은 법무사 변호사 자격자 대리인 경우는 위임받은 법무사 등이 뭘 작성한다? 확인서면 내지 확인정보를 작성하거나 또는 공증받고 공증정보 공증서 부분을 내거나 셋 중에 택일 해야 됩니다. 택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신청이나 단독신청 이걸 잘 구분해서 등기필 정보는 언제 낸다고? 공동신청. 단독신청은 내지 않는다. 다만 누구 조심하라고? 승소한 의무자 단독신청 조심하시고 공동신청할 때 내는데 이게 멸실 등으로 없어졌다면 어떨 거냐?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의무자 직접 출석해서 이때 뭘 가지고 가라고? 자기 신분증. 꼭 그 사진 나와 있어야 돼. 근데 사진을 봤더니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아무리 봐도 난 당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해? 제가 작년에 대공사를 해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가. 웃자고 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대공사가 있으면 즉시 사진을 바꿔가지고 주민등록증 바꿔놔야 돼. 그래서 뭔가 왜냐하면 자꾸 뭔가 개량이 돼가는 거니까 업데이트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출석했을 때는 등기관 직접 신분증 가지고 확인한 확인 조서란 말 쓴다는 거야. 그다음에 위임받은 법무사 등 즉 자격자 대리는 타인의 등기실을 위임받으면서 필증이나 필정보가 없으면 본인 신분증 가지고 확인한 다음 확인정보 내지 확인서면을 작성해 이걸 내주거나 이건 위임받은 법무사 등이 작성하는 겁니다. 공증사무소에 가서 신청정보나 위임장 중 의무자 이름 쓴 분을 공증받고 당연히 공증받으려면 본인들이 공증사무소에 가야 돼. 뭘 가지고? 신분증 가지고. 그래서 공증정보를 내주거나 이 셋 중에 택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등기필 정보까지 끝내고 신청 정보 및 등급 좀 끝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거기 원인 증명 정보부터 저 88페이지 나온 거 있죠? 그거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